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옛사람의 삶에서 머물고 옛사람의 삶에서 그냥 스탑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새사람의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라. 우리가 거짓을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더 진실된 말, 참된 말을 함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진실되게 만들어가는 이런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 것을 버리라. 여기 보면은 거짓을 이 거짓이라는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거짓말뿐만 아니라 거짓된 모든 것들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에베소 살던 사람들은 그들은 거짓된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람들의 아이디어로 이렇게 이런 신을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우상이라. 이런 신을 만들면은 아마 사람들이 이 신은 뭐 권세를 뭐 권력을 주는 신이고 이 신은 뭐 힘을 주는 이 신은 뭐 돈을 주는 뭐 이런 신을 만들면은 이 잘 되겠지.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우상이라는 거지. 그런 거짓 것을 버리라. 거짓 것을 버리라. 거짓을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진실되고 진리를 추구하고 참말을 하고 참된 말을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26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우리의 이 감정 조절,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분을 내는 거, anger.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우리가 이 anger,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어떤 좀 격렬한 감정의 표현이 바로 이 앵거죠, 앵거.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앵거가 다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앵거도 있어요. 네, 바로 침례요한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고 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는 사람들 보고 의의 앵거가. 네.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 우리들이 이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일어나는 이 앵거들을 보면은 이 나쁜 실수하기 좋은 그러한 우리의 감정이죠. 여러분들은 화가 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합니까? 했다 화난 김에 다 얘기하자. 바다다다다다 옛날에 야 네가 어떻고 야 막 이왕 화난 김에 그냥 한번 시작하니까 다 끝까지 한번 끝장을 보자가 다 얘기하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얘기했지? 쓸데없는 얘기로 내가 했지? 화가 났을 때 하는 말은 거의 다 후회하는 말이야. 아, 내가 그거 참았어야 되는 건데 하지 말아야 될 말 내가 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났을 때는 여러분들이 화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고 자제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통제할 수 있어야 돼. 분 내는 거 이거는 어떤 분도 합리화될 수 없어. 이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를 못한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을 앵거를 잘 우리가 컨트롤하고 통제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항상 이 앵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틈을 타서 죄를 짓도록 만들게 하는 결과로 끌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보면은 이 분이 또 해가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어요. 앵거를 마음속에 그냥 가지고 있는 하루 지나도 이틀 지나도 사흘 지나도 어떤 사람은 몇 달 이 앵거를 막 이 분을 그냥 그러면 그 정신적인 문제도 그렇고 마음의 문제도 그렇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육신적으로도 내 몸을 상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바로 이 분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은 해가 질 때 끝! 해가 질 때, 아, 이제 오늘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화, 앵거, 모든 것 끝이다. 이제 내일은 이런 거 두고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앵거를 가지고 살 때 일어난 우리 육신의 그 육체의 그 증상들, 어떤 증상이 일어납니다. 뭐 두통이 뭐 오죠.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의 문제가 막, 이 앵거를, 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크, 분이 있는 그 마음으로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이면 어린아이가 어떻게 되는 줄 알죠? 설사 막 푸른 똥을 막 애한테 금방 가는 거야. 그만큼 이 분이라는 게 무서워. 이게 보이지 않는 거지만은 이 분이라는 게 엄청 우리 마음, 우리를 상하게 만들고 문제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화란.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불면증이고, 불면증 오죠. 잠을 못 자죠. 신경쇠약, 뭐 그러니까 뭐 분을 못 해결하면 오미크론도 잘 걸리겠지. 왜냐하면 이게 면역성이 약해지니까. 그러니까 아 해가 지는 걸로 끝내야 된다. 29절에 보니까 물은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게, 듣는 자리에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더러운 말 있지 않습니까? 더러운 말. 우리가 이 말은 주로 어디서 나오죠? 내 생각에서 나오죠. 내 생각이 더러우면 더러운 말 나오고, 내 생각이 깨끗하면 깨끗한 말 나오고, 내 생각이 거짓이면 거짓말 나오고, 내 생각이 진실이 되면은 진실된 말이 나오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가 더러운 말. 이 더러운 말을 우리가 이 악한, 나쁜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더러운,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주지.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실망한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은혜를 끼치고 하는 그러한 말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늘 주님, 제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은혜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세워주는, 격려되어주는 말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의 입을, 저의 말을 주관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31절에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그래서 이걸 영어로 보니까 모든 악독을 비트네스라고, 비트네스. 상대에 대해서 악한 감정, 상대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을 우리는 이 비트네스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비트네스. 그래서 모든 이런 상대에 대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감정, 악한 감정, 이거 버리라는 것이죠. 서로를 용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용서한 같이 내 마음에 상처 주고, 나의 자존심을 짓밟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비난하고 했던 그 사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 용서합니다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